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 때문에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끼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벌써 경계를 하고 슬슬 피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재미있고 청중을 즐겁게 만들고 긴장을 풀게 만들고 경계를 풀게 만들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한 사람이냐 하는 건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자 이야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마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죠? 사람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웃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요, 코미디언도 복음적인 겁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니까. 운동선수들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골 하나 넣고 신기록, 자기 기록 갱신하고 세계 기록에 도전하고 이런 건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기록 하나 보고 그 장면 하나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역시 복음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 디베라에서 5천 명이 떡을 먹었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났죠.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갔죠. 그래서 지금 디베라에서 다 가버나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디베라에 모인 거예요. 디베라에 왜 모였을까요? 잔뜩 모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제자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수소문을 해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딱 계세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한 질문이 이거였죠. 예수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응? 어제 밤에 여기서 기도하는 거 봤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 거 봤는데 지금 가버나움에 와 있어요. 디베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배 타고 가버나움에 가서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내용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26절.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이야기는 너희가 또 떡 먹고 싶어서 왔구나 그 이야기죠. 또 떡이 생각났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때 다시 설교하시고 풀어 설명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러면서 진짜 설교를 하시죠. 떡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진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구제도 하고요. 아이들한테 진짜 뭐 많은 떡도 나눠주고 장난감도 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BBS 또 이번 우리 금요일부터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뭐 잔뜩 사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그게 복음입니까? 뭐 그게 교회에서 할 다입니까? 그러지만 그거 안 하고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고 폭넓게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 때도 그랬고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나오게 되고 떡 먹고 배부르니까 또 떡 먹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오고 어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여튼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죠.
뭔가 나 때문에 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나사로가 되어서 나도 무언가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도구와 방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가 된 분이 몇 명이나 있나? 예? 나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그렇게 희망을 가지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더 아쉬움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정말 우리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돼서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전도 안 하는데, 여러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뭐 누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라도 교회 자랑해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교회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랬다면 오늘 우리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나사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나 때문에 몇 사람이나 더 왔는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 대제사장과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죠? 12장 10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러면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들어가 있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럼 누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를 벌써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를 싫어하는데 누굴 죽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과를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거꾸로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에 저촉되고 반대되니까 이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암시하시고 언급하셨죠. 그 누이가 향유 불 때도 그랬어요. 베드로인지 가룟유다인지 다른 제자인지 뭐 무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300데나리온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가만두어라. 이는 내 뭘 위함이라 그랬어요. 내 장사를 위함이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예견하시는 거죠. 슬슬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이제 일주일 안에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려면 그냥 돌아가실 수가 없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려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려면 누군가가 고발을 해야죠. 누군가가 정죄해야죠. 누군가가 배신해야죠. 잡아 죽이도록 예수님을 넘겨줘야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숨어 다니셨더라 그랬죠? 숨어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드러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 예수를 결국 이 사람들이 죽이기로 모의하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공개수배입니다. TV에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공개수배하죠. 처음엔 비밀리에 해요. 뭐 유괴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경찰이 왜 그 유괴당한 생명을 살려내야 되니까 비밀리에 하다가 이게 우리무중에 빠지거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공개수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도와주길 바라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공개수배된 상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되느냐? 나사로 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 사건이 굉장한 의미가 있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막 예수를 믿게 되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이걸요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보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공회를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이 표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내버려두면 지금 유대인들 다 저 예수 믿게 생겼다. 저 이상한 이단을 다 따라가게 생겼다. 그 이야기예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죠. 그럴 때에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 11장 쭉 긴 11장이 나오죠. 지금 우리 12장인데 그 11장에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회의를 하고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이제 이날부터는 요한복음 11장 53절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이날부터예요. 나사로 살아난 날부터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보고받은 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막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런데 11장 57절에 보면요 이미 이렇게 이제 공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제 신고해라 이렇게요 유대사회에 공포가 내렸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던지 신고해라.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다 고해라. 이미 이렇게 명을 내렸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원고한 거죠. 이게 걸리면 예수님이 지금 있다는 게 소문이 나면 지금 신고도 해야 되지만 누군가가 신고하면 예수님이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12장 잔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태평하게 그냥 음식이나 나누자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목숨 걸고 정말 예수님 숨겨가면서 그렇게 잔치를 했는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 말씀을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먼저 하셨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무엇을 위한 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계속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돌을 옮겨놓으라.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더니 자 지금 이때부터 예수님을 수배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그런데 그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병든 것이 주님의 도구가 되고 나의 아픈 것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방편이 된다면은 그게 오히려 내가 내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데 그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내가 쓰임받았다니까 그죠? 오히려 나의 약함이 쓰임받았으니까 내 병든 게 쓰임받았으니까 나의 죽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 되었으니까 그게요 우리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길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게 정말 나사로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죽음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죽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고난도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부터 십자가의 길을 대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시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일들을 내가 왜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 길을 감당하면 그 십자가 짊어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레인지 하시고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축원합니다. 예. 그게 두 번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요 진짜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묵묵히 걸어가게 되셨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보니까요, 세 번째 또 간단히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못 믿게 하고 나사로까지 죽이고 예수도 죽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쉬쉬하고 이제 더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믿더라 그 이야기예요. 더 믿더라. 근데 여기 본문에요, 유대인이 가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Many of the Jews were going over to Jesus and believe him입니다. Going over에 가서 그런 뜻인데, 다른 번역에 보면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했고,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에는 라자로 때문에 수많은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떨어져서 그 이야기죠. 자기들을 버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NIV 영어성경에는 going over to Jesus예요. going 갔다 그대로 했는데 ISV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Since he was the reason why so many of the Jews were leaving to believe in Jesus 그랬죠. leaving. leaving이라는 건 떠나다, leaving이죠. 떠나는 것.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 자기 사회에서 leaving, 떠났느냐 이 말이에요. leaving. to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기 위해서 believe, 떠나야죠. leaving이에요. leaving to believe예요. 그렇죠? leaving to believe. 믿기 위해서 leaving은 떠난다는 겁니다. 자기 사회, 유대 사회를 떠났다는 이야기고, HCSB 번역에서는 같은 주 표현의 영어 단어 이것만 바꿨죠. were deserting them 그랬어요. deserting, leaving, deserting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deserting, 버렸다, 떠났다 그런 말이고, GNS에서는 because on his account many Jews were rejecting 그랬어요. rejecting them, 자기들을 서로서로 리젝트하는 거죠. 거부하면서, rejecting them. 유대사회를 거부하면서, 유대인임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사로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사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세례요한 다 천국 앞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여러분 왜 나사로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로 살았다면, 죽은 자로 계속 있었다면 나사로 때문에 이렇게 많이 믿지를 못했을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이게 새로운 삶이죠.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 보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정말 그 나사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시발점이 됐고, 또 예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유대 사회를 떠나서 오히려 예수님에 다가오고 예수님과 조인하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나사로 때문에 하는 걸 나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요, 정말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나 때문에 한 가정이라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 정말 성도가 되어서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래야겠어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아직 그런 열매가 없다면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직이죠. 아직 아니에요. 앞으로는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못한 이유는 내가 아직 나사로가 아니돼서 그러지 않았나 점검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도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리도 없고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예수에 올 리가 없죠. 내가 변화가 안 됐는데 그들이 왜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돼야죠. 내 삶이 먼저 변화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저 나사로가 옛사람일 때는 많은 가정에서 누이들 고생시키고 마음고생시키고 병들어서 힘들게 하고 죽어서 눈물 나게 하고 그런 일만 했죠.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살아나니까
잔치를 베풀게 되었고 향유를 붓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졸음운전을 하는 버스 운전사가요 한 100km로 그냥 막 달리다가 앞에 승용차들이 쭉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100km로 가가지고 앞에 승용차를 박았습니다. 졸음운전 때문에. 그래서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여성들 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졸음운전 방심하는 것 하나가 그렇게 주변에 큰 화를 일으키는 거죠. 내 하나가요 그 지금 테러도 있죠. IS 테러 수명씩 수십 명씩 목숨을 잃게도 합니다. 내 하나가 사람 죽이는 일에도요 내 하나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여기 물소 이야기 그래서 그 뉴스를 보다가 물소 이야기 생각이 나서 우리 목회 칼럼에도 좀 썼습니다. 아프리카에 우기와 건기가 있죠. 비가 이렇게 많이 안 오면요 물소들이 물 찾아서 헤매는데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수천 마리에서 수만 마리까지도 됩니다. 그 큰 물소 떼가요 그렇게 이동을 해서 가려면 뭐 오합지졸이겠죠. 그런데 리더가 있어서요 딱 이끌고 갑니다. 근데 그 리더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 냄새를 맡고 그 물 냄새가 있는 곳을 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소를 따라가는 거죠 물소들이. 그런데 물 냄새를 잘 맡는 거는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물소들이 그렇게 졸졸졸 따라가다가 어디에 이제 다 왔죠. 다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 사람이고 짐승이고요 막 말하고 싶어지죠. 입이 굶실굶실거리죠. 뭐 하나 내가 알고 나면요 그거 얘기하고 싶어지죠. 이제 요 산만 넘어가면 물이다. 다른 물소들은 못 막고 있는데 지도자는 막 타서 자 요것만 언덕만 넘어가면 바로 강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알 때 이 지도자인 물소는 그걸 참고 이야기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천 마리가 막 달려오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요 먼저들 가려고 막 아수라장이 되겠죠. 막 응?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 다 알지만 지도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달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도착하는 순서대로 물에 들어가서 물을 축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대참사가 난 예가 있었대죠. 그래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미리 이 지도자 리더 물소가 이야기를 했더니 막 대아수라장이 일어났더라 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밀림의 법칙. 그런 자가 물소 때에서도 리더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 사실 그렇죠. 내 말 한마디가 아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그래요. 그때 한마디 안 했으면 될걸. 혀를 꼭 깨물고 말 안 했으면 이런 대참사 이런 대비극 그런데요 뒤집으려면 더 힘들어요. 10배, 100배의 노력을 해야 원위치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말이라는 게요 아무리 좀 서로 풀고 있어도요 좀 앙금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리더들 어느 공동체건 지도자들은 그 말 한마디가요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우기는 참 어려워요. 지도자가요 말로 상대방 세워주고 자기 동료들 일으키기는 참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건 한마디면 끝납니다. 한마디요 이간시키고 동료 간에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는 건 참 쉬워요. 저도 알아요. 이분에게 요 이야기하고 이분에게 이야기하면요 서로 원수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요 죽을 때까지 어떤 면에서는 천국 갈 때까지 침묵을 때로는 비밀을 지켜줘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걸요 오히려 부추켜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좋은 분들은 또 정말 우리가 리더가 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나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가정이 잔치가 벌어질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우리 집에서 향유 냄새가 가득할 수도 있고요 나 하나 때문에 네 명의 억울한 목숨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 때문에요 썩은 냄새가 나게 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초상집이 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고 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나 하나가. 내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나 하나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하는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이요, 향유 냄새가 나고, 천국이 되고, 정말 그런, 행복한 공동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윤리안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윤리안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윤리안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모체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7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가서 동굴이 있으니까 그 동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쫓아와요. 어디로요? 엔게디로요. 바로 사울이 있는 곳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더 쫓아와서요. 바로 굴 앞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게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물을 쳤는데 사울이 함정을 파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4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요.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넘어가서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7절.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했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사울이 군대를 모으고 3,000명을 모으고 바로 구라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사울이 뭐냐면 뒤를 보려고 굴에 들어간 거예요. 혼자서요. 근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있었습니다. 누가 잡힌 거죠? 사울이요. 마음만 먹으면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물에 갇힌
고기가 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삶이죠? 역전의 삶입니다. 반전의 삶이고요. 승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57편의 후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고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요, 이 시편 57편은 그냥 단순히 하는 다윗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57편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볼까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본문 1절이요. 자,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아멘. 다윗이 재난을 맞아, 재앙들을 맞아 어디로 피하죠? 주님께로요. 더 정확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디죠? 그것이 속죄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속죄소 사진이요? 자, 네모나게 된 황금 상자가 있죠. 그것이 뭐죠? 법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두었습니다. 법궤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법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법궤 위에 또 얇은 판을 하나 깔아요. 그리고 양옆으로 그룹을,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를 만들고 천사가 어떻게 하겠죠? 날개를 펴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속죄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그 날개 바로 밑에. 그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저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하신 장소가 바로 속죄소예요.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저것이 바로 은혜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속죄소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지금 다윗이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속죄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자기가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윗은 피해서 그곳에서 안정을,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그곳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또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꾸짖다,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카라프라는 단어예요. 뜻은요, 벗다, 노출하다, 드러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벗다, 드러내다, 노출하다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시죠?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죠?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의 벌거벗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한 거예요. 수치와 벌거벗음, 죄와 고통과 이런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드러냈죠? 사자를 보면 사자가 나옵니다. 라이언이 나와요. 근데 그 사자는 그럼 무엇을 상징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뭐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사단이며 마귀며 대적입니다.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에게 수치를 주며, 우리에게 모욕을 주며,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일 없다, 너 왜 태어났니? 라고 우리를 계속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을, 그 수치를, 그 모욕을 벗어나기 위하여 뭐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죠? 3절 말씀이요.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뭘 보내달라고요? 사랑과 진실을요. 하늘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보내신 사랑과 진실이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 사랑과 진실은 은혜와 진리로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헤세드와 그리고 에메스예요. 그 단어는 은혜 그리고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인데,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원어로는 은혜와 진리였다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와 진리요.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담긴 거예요. 우리를 환난해서, 우리를 역경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Born again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는 BC와 AD로 나뉩니다. BC가 뭐죠? Before Christ. AD는 뭐예요? After death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after death라고 그러죠. Anno Domini. 그죠? After the Lord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새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후반전이 어떻다고요? 역전의 삶입니다. 승리의 삶이고요. 모든 것을 뒤엎어놓는 삶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우리에게 새로운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 후반전이 승리가 되실 것을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전의 삶, 승리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까? 본문 8절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후반전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검은 고와 수금을 깨우며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 먼저 뭐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카보드입니다. 영혼보다 영광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깨워야 된다고요? 영광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후반전의 삶입니다. 저는 2000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래서 달랑 우리 부부만 와가지고 또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졸업을 하고 목회를 이렇게 전도사부터 이렇게 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를 거쳐서 어떤 교회에 갔는데, 바로 이전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사례비를 못 주시겠대요.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한 달. 근데 그 다음 달이 됐는데 계속 어렵대요.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한 달, 두 달은 어떻게 버텼는데요. 그 다음 버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이프가 그때부터 더 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또 교회 나가서 봉사를 했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이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제가요 굉장히 한심해 보였습니다. 비참해 보인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가장인데, 아이들도 있는데. 점점 제가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면 어떠죠? 먼저요 사소한 거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요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요. 왜 하나 싶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잘못합니다. 이리저리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우울증 증세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증세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루는 와이프가 일 끝나고 9시 넘어서 10시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집에 있으면서 설거지나 하지.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돈을 못 보니까 내가 하찮게 보여? 당신도 날 무시해?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울증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응이에요.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이제 하루는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일이 있어서 가시게 됐어요. 두 주 동안 제가 주일 설교나 모든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콱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동이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는 알았는데 그때는 별로 실감이 안 됐는데 거기에다 위대한이라는 하나님의 수식어를 붙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감동을 받으니까 제 영혼이 깨어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제 영광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제 모든 신분 앞에 제가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니까요, 그냥 목사가 아니라요, 위대한 목사 붙였어요. 그래서 위대한 목사는 뭘 할까 했더니 성경 말씀을 아마 열심히 연구하겠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전에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이잖아요. 근데 그냥 남편이라 어떤 남편이요? 위대한 남편. 그래서 위대한 남편이 뭘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뭘 할 것 같으세요? 와이프를 잘 도와주겠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가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빠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아빠예요. 뭘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이들과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하나님 자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죠? 위대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요. 설거지도요, 그리고 방 청소도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도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요, 다 위대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 영광이 그 정체성에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광이 잠을 잘 때가 많은 거예요. 계속 깨어있어야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잘만 무너집니다. 너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때로는 그 탑을 세우기가 겁날 때가 있어요. 또 무너질까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다시 우울증 증세가 도집니다. 사소한 거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뭐냐? 이런 자괴감에,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처방약이 있잖아요. 그때 다시 붙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붙듭니다.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영광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나팔과 수금을 깨워야 됩니다.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그분의 모든 은혜와 감사를 찬양하며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설교 말씀 중에, 연구하는 중에, 그 모임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을 왜 깨우죠? 저녁이 지나면 새벽이 당연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새벽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새벽이 뭐죠? 새벽은요, 어둠을 깨뜨리는 빛입니다. 새벽은 절망을 몰아내는 희망이에요. 새벽은요, 죽음을 삼키는 생명입니다. 새벽은 저절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새벽은 언제 우리에게 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나를 언젠가 건지실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새벽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이웃의 이 시대의 새벽을 우리가 깨울 수 있습니다. 그때 새벽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하나 보실까요? 이 영상은요, 쇼미더머니라는 한국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BY라는 래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무대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로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인지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쇼미더머니예요. 쇼미더머니. 이 가사를 알아듣기가 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리려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열등감 덩어리 평생 비교당할 만해, 그 누구도 너는 절대로 안 따라가네. 하찮은 영혼 아무도 너를, 너조차도 너를 인정 못하잖아. 언제나 구속된 삶, 거짓 자유를 외쳐 헛된 길을 가. 진리는 지금도 내일도 없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야 돼. 신은 허상일 뿐. 내가 믿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이야기뿐. Wake up, wake up, wake up. 애써 보이지 않는 걸 믿으려 해. 진짜 내가 볼 땐 너무 우스워서 배꼽 잡게 만드네. 또또또. 우린 창조물이 아니야. 계속 진화해 가고 있네. 우리 삶은 죽음이 끝이니 너의 삶을 쾌락을 위해서 누리게. 내 나약함으로 인해 인간이 만든 존재에 대체 왜 기대? 한심하게 짝이 없지. 신이 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왜 회피해? 거룩한 척 하지 마. 내 가면은 언젠가 들통나게 돼 있어. 역겨워. 너의 삶 속에서 매번 나타나게 되는 너의 위선. 내 안에 죄가 씻긴다는 건 불가능해. 신이 있다고 해도 더러운 널 보지도 않을 게 분명해. 그는 영원히 내 멀리에 있어. Fake, you fake. 난 꿈을 꾸는 자.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 불가능한 꿈을 꾸지만 가능하다 믿어 누가 뭐라건. I don't give up.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음을 입어. 난 내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게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알아. 생명 안에 우주, 우주 안에 지구, 그 안에 하나밖에 없는 내 짐은 무지 많은 피부 중에 내 노랑임을, 난 내가 밟은 이 땅의 희망임을, 언제나 확신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돼. 제3의 눈은 존재도 필요도 안 해. 내 영혼은 알아. 영원히. God makes no mistakes. God makes no mistakes.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내 조건이 아닌 내가 숨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서 박수만할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삶을 선물로 받은 걸 당연하게 난 절대 여기지 않을래. 나를 위해 창조된 이 땅 위에서 만물은 나만이 가진 아름다움에 반응해. 나는 내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애.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닌 걸. 죽는 날엔 나는 제일 편하게 두 눈을 감을래. 죽음은 끝이 아닌 걸. 죽는 날엔 나는 제일 편하게 두 눈을 감아. 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별 볼일 없어. 너는 하찮은 존재야.
봐라. 네가 한 게 뭐냐? 네가 이룬 게 뭐냐? 네가 애써서 노력해도 되는 게 뭐냐?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실패와 실망과 좌절과 역경뿐 아니냐? 너는 쓸데없는 존재야. 쓸모없는 존재야.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드러내며 우리를 나락으로 이끌어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사단과 세상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분의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그분과 바꾸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화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우리가 깨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이 깨어날 때에 나팔과 수금과 비파를 들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 자녀들의 새벽을 우리가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이 시대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의 그들의 자화상을 우리가 깨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영광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의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이 깨어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지역 249-3001번,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레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13-435-9600, 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제30회 신인등단 시상식 및 축하 모임을 갖습니다. 일시는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며 장소는 올림픽과 웨스트레이크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한미 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정지원 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1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을 앞둔 한 노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노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잡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그 노인은 자기 손을 내밀기를 거절했습니다. 끝내 최후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이불을 걷어내렸을 때 발견한 것은 결사적으로 금고 열쇠를 움켜쥐고 있던 그 노인의 두 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 주던 목사님에게 교제의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움켜진 금고 열쇠를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이 노인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인이 죽는 순간에도 그것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어리석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렇다면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는 인생이 가져가지도 못할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오늘도 목숨 걸고 애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